금산동 동화샘입니다. 인수분해를 뭐 수안 풀 때도 인수분해가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계산할 때 극한값 계산할 때도 그죠? 여기다가 limit 뭐라고 x가 몇으로 갈 때?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여기에 이제 x 플러스 3 있고 그죠? 그럼 여 0이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3 가면 네. 마이너스 0분의 요게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데 이게 0분의 0꼴인지 확인을 해야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x 마이너스 3으로 가면 여기 x 플러스 3이 있으면 이 위에도 x 플러스 3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면 0분의 0이 되려면 여기도 마이너스 3이 돼서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x-2인데 근데 이제 수학을 좀 더 많이 안 하면 요거를 쓰면 어떻게 이걸로 이렇게 나눠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이게 ax제곱 2참수가 나오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요게 답이 두 개가 나와요. 알파하고 베타. 알파하고 베타가 나오는데 요거를 나눠서 나중에 보면 아무리 복잡하게 해도 이렇게 나와요. ax 플러스 b 하고 cx 플러스 d 여기가 숫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 된 거죠. 이게 가장 복잡한 형태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거든요. 응?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acx예요. acx제곱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ab예요. ab 그러면 이렇게 하면 bca가 돼요. bc 그런 다음에 bcx니까 x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다음에 이게 bd가 돼요. bd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는 여기에 있는 숫자를 a하고 c하고 놓고 xx 놓고 그죠? 요거를 BD 놓은 다음에 이렇게 AD, BC 이렇게 계산을 해서 AD, BC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BD가 되고 이렇게 되면 ACX 제곱이 되고 이거랑 이거랑 하면 BCX 이렇게 BCX 이렇게 ADX 이렇게 돼요. 자 이걸로 해볼 거예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라면 이건 간단한 거예요. 여기 1이죠. 그러니까 1x 합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라요. 인수로 곱하기로 이렇게 곱해주는 거나 곱해준 거 그걸 약수라고 하니까 약수로 그러면 뭐예요? 1, 6 하면 1하고 6 하면 여기 1 나와야 되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여기는 3하고 2가 돼야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해야죠. 근데 이렇게 도해갖고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면 이렇게 가르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가 돼요. 이게 0분의 0, 리미트로 했을 때 마이너스 3으로 접근했을 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0분의 0꼴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이니까 곱봐 x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나오죠. 어때요? 0분의 0꼴로 하면 x 플러스 3 아래도 있어야 되고 위에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약분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그러면 그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뭐라고?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답이 나오죠.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수분해로 한 방법. 또 두 번째는 식이 나왔는데요. 이거 좀 복잡한데 뭐 어쨌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은 이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근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근답. 그러면 이거를 곱
근의 공식으로 외우면 2a분의 여기에서 a, b, c 이렇게 잡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c를 외워도 돼요. 그러면 똑같이 집어넣으면 2a분의 그러면 요 숫자로 해볼까요? 요거 숫자 x제곱 그죠? x제곱 여기 1x제곱이죠? 1 어때요? 플러스 1x죠? 생각되니까 자, x 앞에 오는 거 없어도 1이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a도 1, b도 1, c는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 2a분의 왜? a는 1 b는 1 c는 마이너스 6 됐어요?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은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은 뭐 1제곱이니까 1 1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6 6, 4, 24죠? 그러면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럼 이게 25가 되죠? 그럼 루트 25가 되죠? 그럼 5, 25에서 나오죠? 루트 5, 루트 5 그럼 5로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2분의 여기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럼 하나는 뭐냐?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밑에 거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5니까 4가 되니까 2가 나오고 마이너스 3이 나오고 2가 나와요. 그러면 x는 2다. 그럼 이걸 식으로 만들면 x-2는 0 x-2는 0 그래서 하나 넣고 보겠죠? x는 마이너스 3이다. x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이걸 넘어가서 x 플러스 3은 0. 오케이? 그래서 0. 그래서 식 하나 넣고 이거 두 개다. 두 개로 나눴으니까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써주면 돼요. 됐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이렇게 인수분해로 하는 방법, 인수분해 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근의 공식으로 하는 방법. 근의 공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줄게요. 세 번째 근의 공식. 자, 세 번째 방법은 여기, 요 앞에 있는 거, 여기 제일 앞에 있는 거. a분의. 여기 a는 1이죠? a분의. 이걸 양변을 a로 나눠봐. 이게 는 0이라고 하면 방정식이거든요. a로 나누면 이거 a 나누니까 이건 없어지고 요거는 a분의 b고 요거는 a분의 c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숫자로 치면 이걸로 치면 여기가 1이고 이게 6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분의 6이죠. 자,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면 여기는 a분의 c 제일 끝에 거.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이야. 이걸 만드는 게 뭐뭐 있을까? 그러면 6을 만드는 게 뭐뭐 있을까? 그러면 2 곱하기 6하고 1 곱하기 6, 2 곱하기 3. 이렇게 네 개죠. 여기다 1 집어넣어 보세요. 1, 1, 안 되죠. 0이. 근데 2 집어넣어 보세요. 2, 4, 6, 5 되네? 그러면 숫자 나오는 거 반대해서 x 마이너스 2 쓰는 거예요. 또 3 집어넣어보세요. 3 3 3은 9 더하기 3 해다가 600 되나요? 안 되죠. 6도 안 되죠. 근데 마이너스 3 집어넣어봐요. 마이너스 3 3은 9 플러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9 되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이것도 되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 집어넣어서 되는 게 있으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기 a분의 c 이거 이제 a분의 c의 약수를 이렇게 숫자를 해서 0이 되는 걸 집어넣으면 이걸 찾아낼 수 있어요. 됐어요? 이게 세 번째 방법이고 자, 또 네 번째 방법은 너무 많아요? 그만해요? 마지막 하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인데 아까 뭐가 나왔어요? x 마이너스 아까 뭐가 나왔어요? x 마이너스 2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x 마이너스 2인데 나머지 하나는 뭘까? 그럼 이거 x를 맞추는 거야. x 그러면 x x 곱해서 x 제곱이 되고
요거랑 곱해서 마이너스 2x가 돼요.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니까 그래서 이걸 빼주는 거예요. 빼주면 요 플러스가 되죠. 요거까지 하면 3x죠. 3x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이건 내려오는 거고 요건 마이너스 요거랑 요거랑 붙어갖고 플러스가 되고 요거는 빼주니까 없어지고 그런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에서 3x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러면 3x가 x죠. 그러니까 플러스 3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3하고 x 곱해서 3x 3하고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6 그러면 빼주면 이거 빼줘서 없어지고 이거는 플러스 돼갖고 빠지고 0 딱 나눠 떨어지는 그러면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는 거야. 는 0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냥 나누는 거고 숫자만 나누는 걸 조립제법이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내주면 요 숫자만 써요. 1 마이너스 6이야. 2차 1 마이너스 6 이렇게 됐어요. 숫자만 써줘. 숫자만 써줬으면 이것도 뭐만 써줘야 돼요? 숫자만 써줘야 돼요. 그럼 이거는 x 마이너스는 뭐였어요? 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x는 무엇이었어요? 2였죠. 그죠? 그래서 숫자만 써줘. 숫자 2. 이거는 내려 그대로 1. 2, 1은 2. 이거 도해 3. 여기는 없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니까 그대로 내린 거고 이거랑 곱해서 여기다 써줘. 그러면 더해. 더해서 써줘. 또 이거를 곱해서 여기다 써줘. 6. 이거 더해. 그랬더니 0 되자. 그러면 이건 숫자만 썼으니까 이건 x는 2고 이거는 x제곱이었죠. 1x제곱 1x 1승 생각됐고 x의 0승 이렇게 쓸 거거든요. 2, 1, 0 이런 것처럼 이것도 이거 여기 제일 끝에가 x의 0승이니까 3이고 더하기 여기가 1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x 플러스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3 나머지는 없고 이거를 넘기면 x 마이너스 2 해갖고 나오는 게 이걸 조립제법이라는 거예요. 고1 때 배우는 게. 그래서 이거는 내려 곱고 곱해서 쓰고 더하고 곱해서 쓰고 더하고 이렇게 하나를 구하면 하나를 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걸 구하는 방법, 요걸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이렇게 ax 플러스 bx 에서 요거 곱하면 무조건 이거 나와야 되고 곱하면 이거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더해서 이거 나오는 걸로 해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 알파 베타. 그래서 x-2는 x-2 x는 마이너스 3이면 x 플러스 3 이렇게 넘겨서 0 만들어서 식 만들어서 써주든지 아니면 요 끝에 있는 a분의 c 6의 약수니까 6은 들어가도 안 되잖아요. 2나 3 근데 부호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넣어보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요거의 약수를 넣어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구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 근이 찍어서 구해지죠. 이렇게 아 2가 나왔다 이렇게 그제? 그러면 이 전체 식에다가 이렇게 x-2로 아니면 이렇게 2로 조립제법으로 구하든지 이렇게 나누기로 구하든지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나머지가 구했더니 이거는 이걸로 나누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야. 됐어요? 이거는 이 숫자 2가 들어갔더니 2가 인수야. 2를 넣었더니 0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식으로 그대로 써주면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나누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비슷한 거 하나만 찾아봐요. 나눠야 되는 거 어떤 거? 요거? x제곱 마이너스 9예요. 그러면 내가 무조건 이걸로 했던 말든 요건 xx 이렇게 곱하라고 했죠? 이거는 뭐예요? 요게 x1승이 없죠? 그러니까 뭐하고 뭐 곱해야 돼? 3 하나는 마이너스면 하나는 플러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x 없어지죠? 그럼 이렇게 가로치면 돼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넣는 걸 합차 공식이라고 해요. 이거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이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되세요? 또 어떤 거예요? 응. 됐어요? 응. 여기까지.